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일본에서 많은 사진을 찍고 채색을 한 이탈리아 사진작가 펠리체 베아토는 에도 시대 말인 1863년 일본에 들어와 1884년까지 20여 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요코하마에서 최초의 사진 스튜디오를 내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내전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을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에도 막부 사무라이들이 서양인들에게 매우 위협적이었는데 그 결과 미국 공사관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베아토가 두 영국 장교로부터 가마쿠라를 한번 가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식사만 하고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두 장교가 그곳으로 가던 중 주인을 잃고 떠도는 사무라이들인 로닌들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베아토는 일본의 외딴 지역을 돌며 일본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봉건 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무라이들의 모습을 많이 담았는데, 그들은 에도 막부 사무라이들이 아닌 신정부를 갈망하는 반막부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집행자에게 등을 보이고 앉은 이 남자는 1864년 두 영국 장교를 죽인 론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두 영국 장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론인들에게 급습을 당해 미처 총을 뽑기도 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이 론인들은 붙잡혔고 그들 중 하나인 이 남자는 한때 영향력 있는 사무라이였던 시마조 세이였습니다. 그의 소원은 해이를 위해 외국인을 죽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이 외국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현장을 지켜본 베아토는 이후에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스튜디오에서 재현했습니다. 에도 막부를 반대한 세력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사스마 사무라이 4명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은 빨간 영문학 책을 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칼집에서 뺀 칼을 들고 있는데 그들은 그만큼 서양 지식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일본 전통에 대한 애착도 강했습니다. 이 사진의 남자들 역시 일본 역사의 마지막 사무라이들로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로 이어지게 한 보신 전쟁에서 막부 세력에 맞서 싸운 사스마번 사무라이들입니다. 그들은 1866년 도쿠가와 막부 폐지와 신정부를 수립할 것을 선언하고 1968년부터 내전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군대가 좀 더 근대적이었기에 여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에도까지 후퇴한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결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약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메이지 신정부는 폐도령을 내렸고 그들은 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